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2019년 세계 최고 미남으로 선정되었다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C. 캔들러는 12월 27일 2019년 세계 최고 미남과 미녀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요. T.C. 캔들러는 미국의 영화 정보 사이트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과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 제이슨 마모아가 1위에 선정되고 정국은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정국의 뒤를 이어 구독자 수 1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퓨디파이의 필릭스 셀버그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출신의 가수인 숀 멘데스가 3위, 방탄소년단의 V가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V는 지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1위에 선정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에는 트와이스의 쯔위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쯔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출신의 모델 겸 영화배우인 아엘 셀비아가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블랙핑크의 리사가 3위, 프랑스 출신의 모델인 틸란 블랑도가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올린 영상에서 방탄소년단 진이 2019년 세계 최고 미남 1위에 올랐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각종 조사에서 세계 최고 미남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즐거운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